조금 피클 다 되는데요. 이런 재료들을 다 넣고 지금 다시마물, 네. 그다음에 식초, 소금이 약간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그 여기 이게 뭐냐면 허브 종류. 허브 종류 넣어서 피클 맛을 내주고요. 그다음에 설탕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내시는데 이럴 때 술도 약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끓은 거를 한 김 나간 다음에 여기다 부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. 색상이 너무 예뻐요. 자, 지금 네.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당근, 무, 피클을 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재료를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서 부은 게 이거군요. 바로. 그렇죠, 네. 그렇죠. 병에다 넣고 부어주시면 지금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한 두세 시간만 두면 네. 피클이 돼요. 근데 집에 아마 피클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저는 이거를 단무지 대용으로 홈메이드 단무지 대용으로 홈메이드 피클을 넣는 거예요. 맞아, 저게 김밥 쌀 때마다 단무지 때문에 이게 색소 때문에 먹어도 되나 이게 정말 깨끗하게 됐나 그 고민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집에 있는 무슨 야채 같은 걸로 그렇죠. 이렇게 피클을 만든다면 그렇죠. 건강하게 깨끗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꼬마 김밥이 아니라 보약 김밥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정말. 보약 김밥. 네. 그리고 뭐 없으면 오이지 같은 거 넣어도 맞아요. 되고요. 예, 집에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에서 사 먹는 김밥은 거기에 단무지랑 그리고 저기 뭐 시금치, 당근 정도만 들어가고 없거든요. 꼬마 김밥이기 때문에. 근데도 맛있어요. 네. 근데 그 맛은 있지만 이게 좀 더 맛있을 거예요. 건강하게 드셔보세요. 먹을 수 있잖아요. 그, 건강하게. 예, 거기에서 맛내는 비법이 지금 보면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아 맞아요. 예. 이 마약 김밥이라고 하는 이 꼬마 김밥의 꼬마 김밥. 핵심은 이 겨자 소스잖아요. 그렇죠, 선생님. 그렇죠. 겨자 소스인데요. 네? 지금 여기 겨자가 들어가요. 겨자가 좀 들어가주고요. 겨자 들어가고. 자, 겨자는 풀 때 이렇게 좀 주위에서 보시면 네. 이런 설탕이나 매실청이 좀 들어가면 더 맛있거든요. 설탕, 매실청 좀 넣는데요. 자, 매실청 약간만 집에서 담근 거예요. 넣고요. 일단 요걸 먼저 풀어줘요. 이렇게.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건가요? 예,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안 하면 간장이랑 식초랑 뭐 물 넣고 같이 네. 얘를 넣어버리면 얘가 둥둥둥둥 떠다녀요. 저 맨날 둥둥 떴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탕 같은 데 넣어서 보이시죠? 이렇게 잘 풀어주면 둥둥 떠다닐 일이 없어요.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물 좀 넣고요. 예, 식초도 넣고요. 예, 그다음에 간장도 넣고요. 네, 이렇게. 자, 다 풀어줬죠? 둥둥 안 떠다니죠? 진짜 둥둥 떠다니는 게 없네요. 이렇게 보시면 둥둥 떠다닌 게 없어요. 네. 간장 넣으면 끝. 네, 잘 풀어줬네요, 정말. 네. 그다음에 설탕, 매실청, 간장, 식초, 물. 이렇게 해서 하면 소스 완성됐네요. 예, 요걸 찍어 먹으면